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에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약속이 있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4월 25일 오전 11시 57분 정도에 네팔에 진도 7.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니던 길에 파편들이 폐허가 되어서 그 길을 다니던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약 8천여 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1만 6천여 명가량이 크게나 작게 다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실제 사망자나 부상자는 아마도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크고 작은 여진들이 하루하루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번 네팔에 발생한 지진은 평균 7이나 8 정도의 아주 강한 강진입니다.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도 그 정도의 지진이라면 강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7도의 지진과 이 네팔에서의 7도의 지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이를 충분히 대비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왔을 때 최대한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과 대비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네팔은 그렇지 못합니다. 건물을 지진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지도 못했고, 더욱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의 불안함은 튼튼한 건축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거의 모든 건물들은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도시는 물론이고 도시 외곽 지역의 작은 마을들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린 마을조차 많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카트만두의 더르바루 광장의 건축물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팔인들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원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제공항도 폐쇄되었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던 등반객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정도로의 큰 눈사태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 얼마나 큰 자연재해가 그들에게 닥쳤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독일에 와서 감탄한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의 건물들을 보고 늘 감탄합니다. 독일의 건물들을 보면 100년이나 200년이 넘는 아름다운 건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은 오랫동안 잘 보존되어 있고 또 그것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독일인들의 지혜와 또 독일인들의 능력에 새삼 감탄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수도의 서울이죠. 진도 7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정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건설업이 세계적이라는 수준인 바로 그 나라 서울에 그 정도 지진이 오게 되면 약 30%에서 40%의 건물은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마치 네팔 카투만두에 있는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 모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건물을 건축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부강한 나라일지라도 또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팔의 지진을 보면 어쩌면 우리 성도의 삶을 대비해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기초를 세우지 못한다면, 크고 작은 어려움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극단적인 어려움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학생회장 출신이랍니다. 성가대도 했고요. 청년회 회장도 맡았습니다. 저희 집안에 믿음의 집안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앙도 믿음도 침체되고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방학 중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의 기초를 다져놓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건물과 같은 튼튼한 건물과 같은 신앙을 잘 세우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기초가 튼튼하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작은 공격에도 인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건물은 영원할 수도 없고 잠시 세워졌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단코 쉽거나 간단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생명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불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맺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잘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짓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목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건축의 기초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당시에 살아있는 실제적인 경험을 갖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때에 장래를 생각하면서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어디에 지을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반석 위에나 모래밭이나 건물을 세우고 나면 튼튼하고 쓰임새 있는 건물들이 됩니다. 겉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건물이죠.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웅장하고 튼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이곳저곳 어떤 곳이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땅이 튼튼합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폭우가 쏟아져서 갑자기 도랑이 생기고 물길이 생기며 큰 물줄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져서 맹렬한 급류를 만들어버리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거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들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터를 찾는 사람이 바람이 없는 살기 좋은 모래가 있는 개천을 발견하고 이곳에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눈앞의 일만 생각하고 집을 짓습니다. 마른 강바닥에 집을 세웁니다. 시내가 지나갔던 조그마한 길에 세운 것입니다. 어쩌면 비가 오고 물이 지나가면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기에 쏟아지는 폭우와 몰아치는 급류를 버티지 못한다면 그곳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집니다.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토가 든든한 집만이 폭우를 견딜 수 있고 믿음의 기반이 확고한 신앙생활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며 말씀을 왜곡하는, 다르게 가르치는 자들의 공격은 지금 너무나도 날카롭고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곳곳마다 이단의 영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씀도 보지 않는다면 엉뚱하게 사이비에 넘어가고 신비주의 이단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기초가 되지 않아서 속이며 유혹하는 것에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은 안전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력을 갖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생명을 약속하며 약속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 그러한 질문들의 해답은 세상에 그 어떤 곳에서도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인생의 질문들의 해답을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인 우리의 삶의 문제가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라는 분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윤리시험에 100점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지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윤리나 도덕의 그 어떤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근길 등굣길에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던 차와 버스가 한강에 추락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설계한 사람은 잘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공사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계도에 잘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자재는 얼만큼 써야 하고 어떤 자재를 써야 하고 그 자재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잘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도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 공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감독하고 감리해야 하는 것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당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이익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서 규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철판의 두께가 기존보다 얇아지고 철골의 구조를 잇는 나사의 개수를 줄여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몰래 자재를 빼돌리기도 하고 돈을 조금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리가 설계된 대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다리가 무게를 잘 견뎌내거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즐거워하는 것만, 내게 기뻐하는 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설계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탁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모래 위에 치은 집처럼 우리의 신앙도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진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불량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에 기름을 태우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고기를 빼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이는 영광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불순종과 저주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모든 제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악을 행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실패자들입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한치 앞도 구분할 수 없는, 한치 앞도 자기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간들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자신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유혹과 핍박에 무너지고 세상에 불어닥치는 비바람에 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은 집을 튼튼하게 세워서 무너지게 하거나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춧돌은 기둥 밑에 놓는 돌입니다. 건물은 기초와 주춧돌이 튼튼해야 합니다. 이미 세워진 집은 잘 관리해야 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중동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한국을 강타합니다.
메르스라고 하죠. 한국에 발생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동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였습니다. 최초에 유입이 되었을 때 잘 대처했더라면 이렇게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했더라면,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알고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도 사회도 모두 멈춰버린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에 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보다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매일 다리를 점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점검해서 철저히 보수하고 공사해서 100년이 넘도록 이상이 없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무조건 고치게 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사용하고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멋지고 아름답게 잘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건물들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무너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보수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긴 문제들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생명에 관련해서 잘 점검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말씀을 읽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삶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의 비바람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그 깨달은 말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려는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선한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과연 나는 어리석은 건축자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생에 폭우가 오고 큰 강물이 치고 내가 세우고 있는 건물이 그 강물 위에 위협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실천 없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이러저러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급류가 몰아쳐오는 심판의 날에 말씀의 기준을 두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보기 좋고 듣기에도 좋고 먹어서 지혜로울 것 같은 죄악된 세상에 빠져서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며 살 것인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이 있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결단하며 결단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기준으로, 세상의 그 어떤 모양으로,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 건물을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의지가 말씀을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대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